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진희, 윤수일의 찻잔의 이별, D마이너키로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이 곡은 처음 듣는 곡이라 노래는 정확히 모르겠고, 일단 전주 부분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D마이너에서 라, 시, 라, 라, 파, 파, 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D마이너 그음 4번하고 라, 여기 3번 줄을 받쳐주고, 4, 3, 그 다음에 시, 라할 때는 여기 3플랫의 3번 줄을 풀링 오프로 시라를 하는데요. 이 D마이너에서는 B에 이제 시의 플랫이 붙죠. 그래서 여기 시 플랫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라 할때 풀링 오프로 그다음에 라, 파, 파라는 3번, 1번, 1번, 라, 3번 이렇게 되죠. 라, 사, 삼, 시라, 라, 파, 파라. 그다음에 두 번째 마디 C 코드에서 솔, 라, 솔, 솔, 미, 미, 솔. 이렇게 돼요. 그러면 C 코드 그럼 5번하고 3번, 솔, 5, 3, 9, 4, 3, 라, 솔 할 때는 E 플랫을 3번 줄, 풀링 오프로. 라, 솔, 그 다음에 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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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되죠. 3번, 솔, 미, 미, 솔. 솔, 4, 3, 라, 솔, 솔, 미, 미, 솔. 그두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라, 사, 삼, 시, 라, 라, 파, 파, 라, 솔, 라, 솔, 솔, 미, 미, 솔. 세 번째 마디, B 플랫은 파, 솔, 파, 파, 시, 시, 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검지로 C 플랫, 5번 줄만 잡아주시고 3 플랫에 여기 4번, 3번 이렇게 두개 잡은 상태에서 파, 근음하고 여기 파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5, 4, 동, 4, 3, 그 다음에 솔을 쳐야 돼서 세 개를 떼어주고 솔, 파, 3번, 솔, 파는 4번, 솔, 솔, 파, 그 다음에 파, 시를 쳐줘야 되니까 다시 C 플랫이에요, 여기. 시, 3번 줄, 시, 시, 파, 4번 눌러주시는 거죠. 처음에 여기 두개 잡아준 상태에서 5, 4, 동, 4, 3, 3개 떼어주고 솔, 파, 그 다음에 파 다시 3개 누른 상태에서 시, 시, 파가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는 A7에서 라, 라, 미, 파, 솔 이렇게 가는데 라를 쳐줘야 돼서 어차피 그냥 A로 잡아준 상태에서 근음 5번하고 여기 3번 5, 3, 동, 4, 3, 2, 4, 미, 파, 솔은 미, 여기 4번 미 치고 슬라이딩을 해서 미, 파, 그 다음에 개방현 솔 3번 쳐주시면 되죠. 미, 파, 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파, 4, 3, 솔, 파, 파, 시, 시, 파, 라, 4, 3, 2, 3, 미, 파, 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디랑 여섯 번째 마디는 앞에 이제 첫째, 두 번째 마디가 똑같아요. 그래서 라, 시라, 라, 파, 파라, 솔, 라, 솔, 솔, 미, 미, 솔. 그 다음에 B 플랫도 파, 사, 사, 솔, 파. 여기까지 똑같고 사, 삼, 솔, 하, 사, 삼, 솔, 파. 그 다음에 파, 레를 쳐야 돼서 다 띄워주고 레, 개방현 4번이죠. 레. 그 다음에 다시 두개 누른 상태에서 시할때 3번, 4번. 시.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마디 A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곱 번째 마디 5, 4, 동, 4, 3. 그 다음에 세끼 떼고 솔, 파. 그 다음에 파, 레. 4번. 파 떼면 레죠. 개방현. 그 다음에 두개 다시 잡고 시, 3번, 4번, 시. 마지막 여덟 번째 마디로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A를 잡아주신 상태에서 라를 쳐주는 거예요. 5, 4, 5, 3 동시. 여기 라랑 쳐주는 거니까. 4, 3, 4, 라, 솔, 파, 미. 그 다음에 이제 노래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일곱, 여덟 번째 마디 붙여서 보여드리면 B 플랫에서 파, 5, 4, 동, 4, 3, 솔, 파, 파, 레, 시, 라, 라, 솔, 파, 미.
노래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되죠. 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주는 그 노래의 이제 첫 부분에서 그대와 나의 찻잔이 자꾸만 식어가는데 거기에서 가슴은 타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부분을 쳐주시는 거거든요. 첫 마디 이제 D마이너에서 쉼표는 근음을 쳐주시고 라, 레, 미, 파, 레, 랄, 라, 솔 해서 이제 두 번째 마디로 가죠. 솔을 쳐야 되니까 근음 5번하고 3번, 5, 3, 동, 4까지 쳐주고 도레미파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는 B플랫에서 시파파미렐레파파 이제 개 이름만 다 쳐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 A7에서 미를 쳐야 되니까 근음 5번하고 미 여기 4번 줄 오사 동사 라시 도샵 레미솔 A7에서 오사 동사 라시 도샵 레미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D마이너에서 쉼표 부분은 마찬가지로 근음을 쳐주고 파파솔 그 다음에 D7으로 가서 라를 쳐야 되니까 근음하고 3번 라레 라레 도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디 G마이너에요. G마이너는 여기 이제 발에 대고 5번, 4번 잡는 거죠. 잡고 근음 6번하고 여기 3번, 시를 쳐줘야 돼서 6, 3, 동, 4, 시, 시 하고 솔라, 시라, 솔라, 시 이렇게 쳐요. 솔라, 시 할 때는 해머링으로 솔라, 시라, 솔라, 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 D마이너에서 여기도 이제 쉼표 있는 부분은 근음을 쳐주고 라솔파 A 코드로 가서 미미 미를 쳐야 되니까 근음하고 오사 동사 랄라 마지막 여덟 번째 마디 D 마이너에서 레레 라솔파 미레 하고 이제 노래 부분. 그렇게도 뜨거웠는데 그 부분 이제 노래로 들어가시면 되죠. 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 레, 미, 파, 레, 랄, 라, 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파, 파, 미, 렐, 파, 파, 미, 라, 시, 도, 레, 미, 솔, 파, 파, 솔, 라, 레, 도, 도, 시, 솔라 시라 솔라 시 라솔 라솔 파 미 미 랄라 레 라솔 파 미 레 이렇게 되죠.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